도대체 그녀는 왜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저는 커피라면 뭐든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커피 뭐 작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볶는 거 추출 뭐 그리고 기타 하고 커피로 되는 잉여 되는 것들 있잖아요. 커피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만약에 그 농장이 있다면 농장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래서 한 그 기간을 한 10년 정도 잡으면 이게 10년의 노하우가 쌓이면 강상도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로스터였죠. 커피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의 로스터로서 그저 신선한 생두를 원 없이 자신의 손으로 볶아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된 도전. 지난 2008년 서툰 손길로 파종을 시작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커피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무성해지니까 화분 갈아주기도 바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년여를 보내며 개체수를 2만 주로 늘리는 데 성공한 초보 농사꾼 노진희 씨. 3년 차가 되자 첫 수확의 꿈에 한창 부풀어 있었죠. 그러던 지난 2010년 9월에서 10월 사이 태풍이 연달아 3번 찾아왔습니다. 쓰러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기 무섭게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더 튼실하게 연걸었던 그녀의 커피나무. 노진희 씨는 그렇게도 고대하던 첫 수확을 했고 그 기쁨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그마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커피에 관심 있는 주변의 지인들과 수확한 커피를 직접 볶아서 함께 나눠 마시자는 의미였죠. 이 생두가 바로 그녀가 수확한 커피입니다. 첫 수확의 의미로 제주산 커피 10%에 다른 커피를 배합했습니다. 내년엔 20%, 그 다음엔 30%. 해를 거듭하며 100% 제주 커피에 다가가는 첫 걸음의 의미였던 거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커피를 마셨고 그녀의 커피 농사를 신기해하면서 축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새벽녘. 13도 하나. 기름이 있으니까 온도를 올려줘야 해서. 노진희 씨는 온실 안에서 점검 중입니다. 혹시라도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냉해를 입지는 않을까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들이 이 어두운 데서도 눈에 들어옵니다. 커피 농사를 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커피즙에 관한 국문 기술서 하나 없다는 거죠. 외국 서적을 참고하면서 가장 유사한 모습을 찾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멍을 내서 갉아먹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온실로 향하는 노진희 씨.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며 궁리한 끝에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달팽이 자연 퇴치법입니다. 작년까지는 달팽이가 커피나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던데 올해는 좀 먹고 있어요. 달팽이를 유인하기 위해 그녀는 막걸리와 게 사료를 섞었습니다. 사실 농약을 뿌리면 간단할지 모르죠. 그녀는 지금까지 천연 방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필리핀에서 들여온 8개월 된 묘목과 그녀가 길러낸 8개월 묘목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열대기후인 필리핀에서 온 묘목의 성장이 훨씬 느린 것을 보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나무를 막 열매를 보려고 막 키웠어요. 3년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일단 시간을 빨리 벌기 위해서 이제 1차적인 데이터 나왔으니까 좀 느긋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커피가 이제 그 열대산 그 원산이라서 고온성에 적응된 식물일지라도 뭐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겨울철 저온을 그 오랫동안 그 경과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환경에 예.